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의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또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과 왕궁을 완공했고 또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두로 왕 후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토지와 성읍들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사는 고대의 군주들이 할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은 대단한 업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그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사역의 클라이막스였고 그의 군주로서의 모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또 자리였고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전 건축은 토목공사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또 하나님의 사명 왕국 제사장 나라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갑자기 주머니에 튀어나온 송곳처럼 갑자기 그가 돌출적으로 인물이 났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신의 사연에서의 약속,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계승의 결과입니다. 어떤 귀한 열매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잘 계승되고 이어져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농가도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름난 농가는 없습니다. 잘 준비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대에서 끝나는 주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영적 습관과 또 영적 성품과 이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 좋은 가계도들이 잘 계승되고 이어져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식들에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와 무릎과 헌신과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얼마간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의 삶의 것을 더 추구하고 무슨 재산이나 유산 문제로 형제와도 등을 지고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약간의 이런저런 일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었고 우리가 6장에서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선지자처럼 날카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서 있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약속하시고 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일찍 이루었습니다. 40년 그의 치세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물론 완공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일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준행하지 않는 제사장 레인이 없었다.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확고하고 견고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견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무슨 많은 일을 할 것인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역대기는 솔로몬이 이후에 한 많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껏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세상에서 뭔가 조금 하는 거, 계약해서 건물 하나 사는 거,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업이나 어디에서 약간 지경을 넓히고 영향력을 넓히는 거, 그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의 결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일은 돌고 돌면서 높낮이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는 정상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경제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자탑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자탑 큐티라고 우리 묵상집 사역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말씀 묵상과 큐티가 금자탑 큐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고 사는 것 중에 늘 야 이건 정말 잘했다고 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정수기를 꼽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인생은 정수기 이전과 정수기 사람 이름 말고요. 정수기 예, 예. 정수기가 있기 전과 있기 후로 나뉜다. 대단히 소박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늘 접하는 예, 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뭐 대단한 게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뭐 은행에 얼마가 쌓여있다. 그거는 상상의 수치이지 사실 자기에게 혜택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뭐 엄청난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뭐 차고 거친 집에서 산다. 예. 그게 뭐 대단한 미담은 아니에요. 예. 그가 수영도 하지 않는 풀장을 크게 대리석으로 만들어놓고 산다고 해서 예. 그걸 정말 예. 피부로 그 혜택을 얼마나 많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수기만큼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금방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좋은 줄, 혜택인 줄 아마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제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정수기 외에. 다른 몇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부엌에서 조리기구 편한 것을 하나 얘기 끝에 소문 끝에 사게 되면 요리를 할 때마다 스스로 감탄할지 모릅니다. 야 이거 되게 편리해 이거 굉장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예, 정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을 산다는 분에게 요즘도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더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예, 가스물도 제대로 만들어 먹고 또 다른 생활의 편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바닥 난방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거겠죠. 예. 집에 독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처음에 느낀 것이 한기입니다. 한기. 한국에서 절절 끓는 곳에 있다가 독일 우리가 슈발바흐 교회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캐톨릭 교회와 처음에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수해서 썼는데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항상 그들이 2로 맞춰놓는데 2가 무슨 2인지 모르겠어요. 추운 2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4나 5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2가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캐톨릭교회 장로님이 그 시근덕거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뜨겁게 해놓느냐고. 뜨겁다고. 너무 춥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교회에 따뜻하기 위해서 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려고 한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교회에 따뜻하기 위해서 예배를 따뜻하기 위해서 오느냐. 그러면 옷을 많이 가지고 와서 껴입고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옳은 얘기였어요.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편하다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대단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는 삶의 일들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삶 속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그런 점에서 제가 아프리카가 못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된다.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를 낮추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격차가 있는 곳을 가볼 때 느끼는 깨달음 같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 동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한꺼번에 없어도 사람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건 더 다른 것이다. 아프리카에 가면 포장도로 한번 멋지게 쫙 깔아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뤄놓은 우리가 전부를 하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계승된 좋은 리더십 또 확고한 체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고 그것을 열방 가운데 과시했습니다. 이것은 파르테논 신전도 아니고 아데미 신전도 아니고 바벨탑도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명백한 굉장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한 것은 엄청나지 않았다. 엄청나지 않았다. 역대기가. 우리가 봐도 약간 실망스러운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주님이 인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나도 부끄러워할 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가끔 이렇게 심정 뒤집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금 예멘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샘족 왕국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와 인도의 교역로의 중간에 있었고 그들은 아마 무역에 대단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교역을 통해서 전설적인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에 많은 예물을 싣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흔히 허세이고 또 공세이기도 합니다. 잠재적인 무역 파트너를 아마도 사귀고 또 길을 트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스바 여왕이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확인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확인한 바에 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숨막힐 정도였다. 그녀가 와서 살핀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의 궁과 음식물 또 신하들의 좌석, 도열해 있는 모습 또 그들의 공복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거기가 올라가는 층계 같은 것들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그 자기 나라는 그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높은 질서와 도덕성이 엿보였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가 굉장한 우선순위에 세워져 있어서 굉장한 권위가 있었다. 이게 아마 무역을 하면서 늘 이전 투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었던 것 반도 못 된다. 내가 들었던 것이 당신의 지금 지혜보다 절반도 못 된다. 소문보다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영광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과,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된 것, 그리고 이를 스바 여왕이 와서 대표적으로 그의 하나님을 칭송한 것,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인생의 전성기요 영광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 어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것,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이를 벗어나면 우리는 전성기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용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 실업인회를 포함해서 다른 데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름을 낸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직함보다 그들의 믿음과 순전함이 그렇게 이미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려고 하지,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가를 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빌의 금과 백향목과 주단목에 하나님은 눈 멀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솔로몬에게도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굉장히 뭔가 펀더멘탈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정수기 하나 놓고 사는 거나 비슷합니다. 새로 탄 자동차가 너무 편리하다고 만족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어느 사이에 복음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뭐 약간의 인프라, 그리고 IT 쪽으로 약간 앞선 나라 소리를 듣는 것, 한순간에 뒤집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에 순수하고 순전한 뭐 인물로 보나, 요즘 한국의 인물이 갑자기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원래로는 우리가 인종적으로 인물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인정을 받는 것이 서구 사람들처럼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K-POP의 위세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피부는 검지만 생긴 건 니들보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기럭지도 우월하고요. 그리고 인물도 사실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오랑우탄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아 인물도 좋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내세울 것 없는 나라고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우리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았고 인종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다른 것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지고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 교육열 우리보다 높은 민족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수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종주국으로 삼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지금 영광이에요. 지금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가는 곳마다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서로 장례 치러주고 우리끼리 서로 생일잔치 해주고 우리끼리 외로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니까 그 자녀들을 서로 품앗이해주기 위해서 교회 학교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확신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영국의 그 교회들이 크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그 어려워져가는 영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그렇게 전도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낸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언어를 순전하게 보전하고 그리고 전승하는 것, 계승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팀들의 리더들과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사업적으로 좀 좋아진 믿음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좀 어려워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이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금방 방자해집니다. 금방 방자해져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어느 날 얼굴이 좀 싸해진 성도들을 보면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당분간 잘 될 것 같으니까 얼굴이 싸해지고 자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직업 가지고 연봉도 높고 좋은 차도 타고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버리면 완전 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를 잘 지켜야 되는 기준선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알고 보니까 허당이더라. 명분만 남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썰물이더라. 그러면 다음 때에 가면요 정말 몇 년을 못 버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요즘 늙었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나. 이건 괜한 걱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늘 경고했던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 것 그게 사사기에 시대였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르호보암 때부터 나타났던 망조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을 다시 없애기로 작정하시고 열방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을 부어주셨구나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다시 뒤집혀서 마치 우리 안에 위산이 뒤집혀서 역류하듯이 너무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겠어요.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위산 역류하지 그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느낌은 아니까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약간 하는 거 보니까 아 위산 역류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표정을 안 했는데 느낌을 알겠어요. 불편한 표정을 알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역류하는 그런 느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말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특새 이번 가을 특새에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해보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과 시간과 짜투리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무장하자. 그렇게 말씀을. 아마 이제 5, 60대에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이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관성이 깨어져서 안 될 겁니다. 괴벽하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마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물려줄 만한 모델이 되어 있는 영성과 신앙을 정말로 계승해보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와서 보니까 실제로는 안에서는 다 주저앉아 있거나 우리의 치과에 가서 의사가 열어보니까 아 쓸만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진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와 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영광의 구름과 그리고 날이 선 기도와 그걸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오비리의 금과 뭐 별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제가 어제도 생각했습니다. 영광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감격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꽉 채워지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틈을 내주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햄버거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전성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일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벌어질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광적인 신자도 너무 지나친 믿음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서로에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었고 이것이 천대를 가는 신앙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모친상 당하신 우리 최장로님 순장방에 부고가 올랐고 이제 우리 순장들이 다 그 위로의 말을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 좋은 말들이 수십 개가 쭉 달렸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쓰나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소천하신 어머니 맞아주시고 평강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다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사에서 부고오면 뭐라고 쓰시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레토릭일 뿐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묻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법적으로 세상에서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거예요. 그죠? 지혜를 발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슬림들하고 인사할 때 그 알라 살라미쿰인가요? 예. 그게 사실 알라는 위대하다 그 뜻이죠. 예. 근데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해. 그 제가 처음에는 약간 그게 걸렸어요. 타협하는 건가? 예. 근데 굉장히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인사할 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기준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 상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멋지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 생명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인사를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세요. 근데 생각하기도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나만 예수 믿고 그런 걸로 이렇게 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할 거야? 교회 간다고. 노방전도 나간다고요. 사역한다고요. 수련회 준비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멸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존귀하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과연 그러한가 보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보니까 계단은 어떻게 했는지 디테일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궁중의 대신들의 질서는 있는지 그리고 군주에게 정말 위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국정 철학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한 거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소문에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탁월하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죠. 그에게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그가 계승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말씀의 스피릿과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그가 편리하게 뭐 조금 건축 하나 편리하게 해놓은 거, 엘리베이터 하나, 에스컬레이터 하나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 그것이 감동을 준 것은 아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그에게 영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압도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동을 주는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회사에서 인권도 잘못되고 복지도 잘못하고 그랬더라. 여러분 그런 게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정말 그 사람이 바보 산수연처럼 예배를 인생의 모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뒤지니까 다니엘을 정말로 이잡듯이 뒤졌지만 대적자들이 흠잡을 게 없었다고 한 것처럼, 예, 그의 삶을 뒤질수록 더 감동적인 스토리만이, 일부러 나타내지도 않았던 감동적인 스토리만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하더라 하는. 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살던 삶의 서랍들과 컴퓨터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묵상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 드렸던 이야기들이 정말 주옥과 같고 보배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스며있더라.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감격에 쌓이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나누면서 한두 사람은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보배가 오빌의 금보다 더 정금 같은 그런 보배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여러분이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버릴 생각하고 자기 믿음부터 저주하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 100번을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걸 가지고 일어서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밤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이고 그 그루터기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주님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여 나를 100번 넘어뜨려봐라. 그러나 나는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을 거다.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